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회가 참 여러분들 부끄러움이 없어진 사회가 됐죠. 염치라든지 이런 게 참 인간적인 덕목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것, 염치를 아는 것, 체면을 차리는 것 이런 것은 동물과 달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그런 특성이자 덕목인데 이 사회가 참 부끄러움을 굉장히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고 도처에서 이름 나오는 것이 그 거짓말. 거짓말들을 진짜처럼 그렇게 둔갑을 시키고 그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이라도 자신의 유익함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 아무렇게나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일상이 된 겁니다. 보통 국민들은 이런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라 일을 하거나 좀 얼굴이 알려진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게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조선의 사슬이 광우병 시위를 주도한 한 인사가 고백하건대 뭐 여러분들 이 팩트라는 것을 여러분들 팩트를 광우병에 대한 어떤 주장을 펼칠 때 그것을 어느 게 사실인지를 아예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짐승 수준인 거죠. 현대인이 아닌 겁니다. 2008년도 광우병 사태 당시에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인사의 고백은 충격적입니다.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을 지낸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운동본부에서 광우병 팩트 사실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퇴진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만 얘기해서 오갔습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거짓말을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처벌도 안 받으니까 거짓말을 유포했다고 해가지고. 국민 건강을 우리의 시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선동에 써먹었으며 나머지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굉장히 전형적인 특징이죠. 거짓이든 위선이든 조작이든 관계없이 정권을 탈취하거나 정권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돼서 모든 수단과 도구는 다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마치 건방이라도 뇌 송송 구멍 타기 될 것처럼 선동했지만 정작 광우병의 과학적 측면에서는 한 번도 내부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과 과학을 이렇게 까려문댄다는 것은 그냥 고대인과 같은 겁니다. 근대인과 현대인이란 것은 사실과 과학을 존중해야 근대인과 현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기가 찬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 오염수인지 뭔지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괴담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인생들을 사냐. 아무리 권력이 달콤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본래 챙겨 먹은 것이 있고 그 챙겨 먹은 것이란 것은 웬만해서 바꾸기가 힘들구나. 50이 돼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것이고 60이 돼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겁니다. 과학이고 사실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퍼뜨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광우병 괴담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반 이명박을 위해 광우병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이번엔 반윤석열을 위해서 일본을 꼬투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검 사건을 주도한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의 함운경 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반일 감정, 반일 민족주의를 퍼뜨린 것이 우리들 운동권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싸움입니다. 과학이나 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고 이런 괴담이라든지 반사실과
반과학에 기초한 그런 주의 주장에 대해서 이 선동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권력이 본인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더라도 사람이 부끄러움도 알고 염치도 있어야 되고 체면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교육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참말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국민을 선동시키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원자력기구나 원자력 전문가들의 그런 과학적 견해는 무시하고 반정부 정치에만 몰두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학적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학을 완전히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일부 이름 알려진 언론계 여러분들 농객들 여러분들 하는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고 사실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내 감각에 따라서 부정선거 없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를 보면은 그 사람 인생 전부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여러분들 학식이나 품성이나 그런 걸 다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이 명상록을 여러분들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명상록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신을 위대하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체계적이고 정직하게 살피는 능력이다. 어제 독서노트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참 동감을 크게 했습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진실되게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능력, 정직하게 살피는 능력이 바로 너무나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이 사람이 될 리는 없을 겁니다. 사람의 틀이라는 것은 이미 젊은 날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 참 제대로 본인이 무척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아이들 쪽에 그렇게 틀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거짓을 멀리하고 위선을 멀리하고 그리고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과학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정치를 하니까 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죠? 선거까지 도덕질 안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선거를 도덕질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득표수를 조작하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방송을 선관위 관계자들이 보면은 좀 반성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좀 반성하기 바랍니다. 권력 좋습니다. 달콤하고 이익도 누릴 수 있고 그러나 인간이 짐승과 달리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할 수 없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를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지금 오염수와 관련된 그런 허위 괴담을 양산한 것도 해서 안 되는 일이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책들은 이제 제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그런 책으로 낸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이름 훼손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선거를 되찾고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